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보다 널리 많은 곳에서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했는데요. 자세한 내용 정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개정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과 전시장 등 총 769개 기관에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했습니다. 정기공연 실시 대상 기관은 국가, 지자체에 등록한 공연장,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미술관이며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2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.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국가와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.